부모에게 매를 맞고 잠을 자던 집안에 방치된 아이들, 부모의 자식학대, 아동학대 대부분은 가정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터지고 있습니다. 이번엔 앞에서 태도가 그게 뭐야? 안 일어나? 다녀와. 너 좀 맞아야겠다, 어? 24시간 아동학대 신고 접수를 받고 현장 조사, 사례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또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이나 홍보, 협력 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